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빰빠바밤빰빰. 자, 로봇 극장 결혼식 전 개곡 파티 썰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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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이 둘의 결혼이 사뭇 다가온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이들이 결혼하기에 앞서 이제 약간 그게 필요했나봐. 내가 보기에는 결혼 전에 한번 다같이 놀아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주변에 친한 스트리머나 뭐 유튜버나 이렇게 해가지고 좀 모여가지고 놀기로 했었습니다. 거기에 와나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 죄송하지만 인싸였다는 의미를 의미하냐. 가평의 어떤 이제 펜션으로 우리가 갔습니다. 그때 멤버들은 로아님 계시고, 노돌리, 로복 본인, 마루코, 보나님, 고요님, 빌라, 루밍님, 차밍조, 쫀득, 뭐 또 윽장 뭐 이런 식으로 이때 이렇게 멤버들이 한 20명 가까이 됐었는데, 처음에 가평에 2시 반까지 모이기로 했어 사람들이. 이게 스트리머의 국룰이 있어. 3시 반에 모이고 싶으면은 2시 반에 모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1시에 모여야 된다 그러면 한 12시에 모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대충 얼추 맞습니다. 저 일찍 갔어요. 아무튼 마지막으로 차밍조랑 노돌리가 도착했습니다. 지금 인사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를 알아보는 투수분이 계셨었거든. 뭐야? 오 빛나. 아무튼 돌리형 차밍조까지 오면서 이제 모든 저희가 심하게 되었습니다. 아 근데 오기 전에 저한테 카톡을 줬던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스트리머명 마루코. 마루코가 계곡 모임 전날 카톡이 하나 옵니다. 물총을 가져오라. 갑자기 뜬금없이 물총을 가져오라는 얘기를 합니다. 생각을 했어. 물총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내가 답장을 했지. 물총 가져와! 물총? 물총 싸움 하자고? 도전한다는 건가? 그리고 갑자기 도전을 받아준다. 되게 약간 좀 모자란 대화가 오갔어요. 마르코 간과한게 하나 있었어요. 이제 마르코는 계곡 간다니까 신나는 마음에 물총 싸움을 하자는 그런 순수한 의도였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나 그녀가 신청했던 사람은 과몰입장애인, 현피장애인, 뭐 다이소 가서 귀엽게 물총을 사온다고 하길래 저는 백화점에 가서 개센 물총을 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아 그런데 시간이 없었어요. 백화점 가기까지 시간이 좀 쩍뻑해서 저도 다이소를 들리긴 했는데, 난 말했잖아, 과몰입장이 절대 절대로 이 물총 싸움에서 지고 싶지 않았어요. 물총은 통을 분리해가지고 물을 넣어가지고 다시 끼워놓고 그러고 발사해야 되는, 이 딜레이가 생기는 치명적인 약점이 생기는 아킬레스건이 있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슉슉이를 사갔습니다. 아! 쭉짝 바로 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걸 물총 싸움에 쓰려고 가지고 간 사람은 나밖에 없었을 겁니다. 나한테 도전 신청을 했으니 묵사발을 내줘야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마르코를 아주 후회 두 글자를 머릿속에 좌뇌 후 운에 회 해가지고 후회를 좌뇌 운에 박아줄 그 심산 하나로 심지어 혹시 몰라서 2,000원짜리 물총까지 같이 사갔습니다. 추나나의 와다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마르코는 엄청 큰 다이소에서 5,000원짜리 물총을 가져왔거든. 걔도 좀 과몰입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나름 이제 서바이벌 전에 찍은 사진이 바로 요 사진입니다. 저는 물안경까지 챙겨왔어요. 개쩔죠? 뭐야? 아무튼 이 펜션 모임에는 약간의 독특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니또! 마니또라는 제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약간 악성 우결충 성향이 있어 로봇형이. 그래가지고 마니또를 뽑게 되었죠. 남녀 성비가 거의 약간 반반에 가까웠거든 우리는. 그래가지고 이 마니또를 해가지고 상대방을 챙겨줘라 했는데, 이 마니또가 이 펜션에서 무슨 일이 작용했는지 조금 이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자 여러분, 남녀 성비가 거의 반반이었기 때문에 엔간에서는 남자가 여자, 여자가 남자가 되는 게 정상입니다. 아 하지만 딱 두 커플 정도는 남자가 남자를 뽑는 경우가 생겼는데요. 그게 여러분들의 썰 주인공 와나나였습니다. 와나나. 예, 제가 뽑은 분은 새초롬님. 새초롬님이 제 마니또로 뽑혔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은 이 새초롬님은 제가 행사 때는 되게 자주 뵀는데, 정확히 어떤 일 하시는지 뭐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뭐 어디 사시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no. 없었어. 근데 이분이 되게 살갑게 저한테 인사 자주 해주셨다. 그래서 되게 좋은 분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새처럼님이 제 마니또예요. 마니또에게는 뭘 해줘야 되는지 아십니까? 선물을 몰래 줘도 된다는 조항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선물을 좀 생각이 좀 짧았어. 마니또는 본인이 들키지 않았어야 합니다. 안아야 하는 선물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뭘 준비했는지 아세요? 제가 가지고 간 선물은? 누가 봐도 와나나가 준 선물이라고밖에 느낄 수 없는 와나나 인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니또가 밝혀질 때까지 선물을 주지 못했어요. 왜냐면은 마니또인 걸 들킨 사람은 굉장히 강한 엄청 막 술이 75도인가 많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양주를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원샷 해야 되는 형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난 줄 수가 없었어. 줄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마니또가 이렇게 A하고 B가 있는데 B가 마니또가 A가 본인이야? 그럴 때 B가 마니또였습니다 했을 때 어? 근데 저분 저한테 딱 해준 게 없는데요? 라고 하면은 그 사람도 마셔야 돼. B도 해준 게 없기 때문에 대신 뭐 들어보니까 아 맞아요 그때 도와주셨어 하고 이렇게 인정하게 되면은 안 마실 수 있는 그런 제도인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어떻게든 새초롱님한테 티나지 않게 친해진 척 해가지고 칭찬도 하고 게임 때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칭찬해야 되는데 초면에 되게 잘생기셨네요. 계속 보자면 잘생기셨네요. 하기가 좀 뭐한 거야. 그래가지고 난 어쨌든 근데 그 술을 먹을 수가 없어서 왜냐면 센 술을 먹기엔 내 코가 또 이렇게 돼있고 근데 가불긴 게 내 의사 전날에 톡을 드렸어. 제가 이제 술을 좀 먹어야 될 텐데 혹시 술을 먹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슬슬 마셔도 되십니다. 이제 양심적으로 이제 로봇님한테 이실 짓고 있습니다. 마셔도 된대요. 그래가지고 칭찬거리 찾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제 다같이 삥 둘러앉아가지고 이제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 가졌어. 안녕하세요 저는 스트리머 만화입니다. 바나나톤을 그리고 있고요. 차민지에서 요두성 부로 많이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박수 쳤어. 역장이 야 여기 27대 손 들어봐! 역장 손 들고 나 손 들고 27이 빌량도 있었고 그러니까 포함해가지고 한 3, 4명 정도 있었어. 27이 28 들어봐야 돼. 또 한 분 계셨고 뭐 29 들어봐야 돼. 노돌링 이제 29이잖아 딱 들었어. 근데 이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29이래요 이 얼굴이. 이 캔보다 훨씬 젊게 생겼어요 이분이. 근데 29살이라는 거야. 얼굴도 주먹만 해. 그러니까 이분이 정확히 5개월 뒤에 30 이게 내 말 조금 티 나고 추해 보일 수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따라다니면서 새처럼 29살이에요? 헐 가만있어요. 헐 새처럼님 29살이에요? 가만있어요. 헐 새처럼님 29살이에요? 가만있어요. 헐 새처럼님 그만해! 아 물론 이제 너무 티나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저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모였어. 다 모여가지고 아 이제 그러면은 물놀이를 갑시다. 그래서 물놀이를 갑니다. 마루코랑 이제 저랑은 싸워야 되는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말고도 물총을 가지고 온 분들이 몇 있어. 거기 대여로도 할 수 있더라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씩 물총을 들게 됐어. 근데 이제 스트리머의 업보 그 다음에 타격감 좋은 스트리머가 얼마나 슬프고 외로운지 저는 마루코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나랑 마루코랑 1대1로 물총 싸움을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마루코를 이지매하였습니다. 그 왼쪽에서 물총을 맞고 오른쪽에서 물총을 맞고 뒤 앞에서 같이 온 전 사방팔방에서 물총을 맞게 됐습니다. 저는 어떻게 했냐고요? 그게 마치 내 힘인 양, 네 패배다 말고. 그때 이렇게 청량다. 개까불더니 물총 세리를 맞고 이 열기가 좀 식겠구나. 계속 쐈어 진짜. 말할까? 하지마. 아니, 난 한다. 아이고 그만, 그만 잘못해. 아마 그녀는 굉장히 후회를 하게 되었을 겁니다. 남자끼리, 여자끼리 이제 수영장에서 이제 피구를 했어요. 와나나님은 그럼 이겼나요? 졌나요? 아 저는 심판을 맞습니다. 공놀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아무튼 3대3으로 했는데 와나나는 싸우지 않았지만 패배자가 나오겠죠? 패배자는 이런 벌칙을 받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물총 세례 맡깁니다. 저기 내 물총이에요. 악조님 여기 이제 악조님 좀 로봇형 이게 누구시지? 아무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였겠어? 나를 아껴주다니 씨발! 아니야 이렇게 생각은 안 했습니다. 아 새처럼님 내 마니또였구나. 갑자기 기억난다. 새처럼님 혹시 언제라도 이 방송의 클립을 보게 된 날이 있다면 말씀드리겠지만은 저는 총 쏠 때 새처럼님만 피해서 락조님과 로봇형만 집중적으로 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기 락조님 계시는구나. 로봇님만 로봇형만 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물총 이제 남자 배 여자 배 이거 각각 이제 뭐 팀들은 저희가 끝냈습니다. 근데 이제 악성 우결충 로봇 형이 제안을 합니다. 아 잠깐 얘들아 남녀 피구 하자. 두둥. 남녀 피구란 무엇인가? 남자 여자가 짝을 지어서 피구를 하는 건데요. 서로가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서로의 몸을 잡고 피구를 해야 됩니다. 다만 남자는 남자만 맞출 수 있고요, 여자는 여자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공수 대비를 정말 빠르게 해야 하며,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이성을 맞출 경우에는 그 아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격과 방어의 스탠스를 정확히 바꿔가면서 잘 그 효율적이 해야 합니다. 그렇죠. 하다 보면 모야모야가 될 수 있는 게임입니다. 또동 뚱. 다만 이때 당시 남자들이 7명이었고 여성분들이 6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1번부터 7번을 뽑아. 그럼 여성들이 1번부터 6, 저기 뭐 번호 아무거나 찝어. 그래서 나가리 되는 번호 한 분이 심판을 보게 되는 거였어요. 하나 싶길래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남는 번호 할게요. 볼린 번호 당연히 마지막 번호인 7번이었습니다. 자 1번 여성분 나와주세요. 저 1번이에요. 안녕하세요. 자 2번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3번 나와주세요. X됐다. 난 7번이잖아. 자 6번. 없어. 6번이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 그렇다면 자 7번 정현이라는 이제 게임 여스트리머분께서 저 7번 뽑았어요. 같이 논다. 6은 없던 거죠.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번호를 7개 주면서 7번까지 뽑고 싶은 번호 아무거나 하나 고르라고 했던 거야. 그래서 한 번호가 나가리가 되는 거였죠. 근데 6번, 6번이 누구셨지? 아무튼 남자 유코는 선택을 받지 못해서 다른 데로 가게 되었다. 심판을 보게 되었다. 3대3으로 찢어져가지고 이제 남자 짝피구를 하게 됩니다. 아무튼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진짜 개 열심히 했어요. 개 열심히 해가지고 게임 시작하자마자 탈락을 했어요. 누군지 모르고 그냥 비겁한 새끼였을 거예요. 비겁한 새끼가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공을 던져가지고 시작하자마자 떨어졌습니다. 띵 맞고 어? 뒤에 있는 정현이를 봤어요. 정현이 아 아쉽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이제 알다시피 피구는 패배를 하면은 뒤로 가서 이제 공 받는 역할을 이걸 해주잖아. 이걸 하게 됩니다. 어쨌든 나는 잘했어 결국. 이게 첫 세트가 끝났어. 우리가 이겼었나 그때? 졌던 걸로 기억해. 우리 졌어 결국. 그래가지고 이제 져가지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저기 한테 정현님이 가시다가 이렇게 미끄러운 데서 무릎이 까진 거야. 그래가지고 낙동이가 같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벤트 사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마니또란 제도가 악효과를 일으켰습니다. 서로에게 선의를 베풀 수도 없고 선의를 하면 의심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온 거죠. 내가 데일밴드 주면 나를 마니또로 의심하겠지? 그럼 어떡하지? 이 사람이 나한테 데일밴드를 줬잖아. 이 사람이 내 마니또인가? 서로의 선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과 불신이 싹 트는 그런 펜션의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나중에 가면 또 들려줄게요. 진짜 너무 스트리머들의 불쌍한 현실도 이따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두 번째 게임이 되었습니다. 두둥. 제가 기억나는 건 돌리 형이 이제 누구였지 파트너? 하여튼 돌리 형이 남자분하고 파트너가 됐었는데 돌리 형이 승부욕이 너무 넘치는 거야. 막 야, 이거 왜 안 돼? 이러면서 막 돌리 형 막 청박청박청박청 하면서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러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거기 떠올렸을 거야. 이게 바로 크라켄의 저주. 크라켄의 폭도. 잠깐 외전. 이제 물놀이 처음 들어갈 때 사람들이 이제 저마다의 포지션이 있었어요. 막 야 물 좋다 하고 막 물장구 치는 사람, 나랑 마루코처럼 막 물총 쏘던 사람, 뭐 이렇게 그 해먹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즐기던 사람. 근데 해먹에 누워서 즐기던 사람이 바로 차밍 조였습니다. 뭐예요? 동영상이에요? 차밍 조는 왜 물에 안 들어가고 저러고 있었나요? 차밍 조는 물공포증이 있습니다. 물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물에 억지로 끌어들일 수는 없잖아요. 물로 괴롭혔습니다. 아 너무 즐거웠어요. 아무튼 그 물을 무서워하는 매력이는 이제 심판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크라켄과 이제 맞다이를 뜨게 되었죠. 세상에 약간 데뷔전수 잡는 그런 느낌이었죠. 일단 그렇게 이제 로아님과 파트너가 돼가지고 이제 크라켄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근데 로아님이 엄청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막 아이 바람이 비켜 푸시고 막 날라다니는 거야. 로아님이 한 마리 그 물개가 돼가지고 푸시고 막 크라켄이 저들 다 막아주고 얼마나 열심히 막았냐면은 팔꿈치로 제 코를 쳤어요.
아 잠시만요! 잠깐만! 게임이 5분 동안 멈췄습니다. 너무 막 무섭고 나는 재수술까지 했던 사람이잖아. 그코 사실 마르코지 뒤질래. 아니, 결과적으로 아무 이상 없어요. 아무튼 게임 석행을 해가지고 저희가 결국 이겼습니다. 와 쫀득이가 근데 게임 개잘하대. 쫀득이 파티너 누구였지? 하여튼 오는 거를 자기가 딱 디펜스 막고 막 뒤에 숨어있다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막고 막 개잘하는 거야. 쫀득이가 캐리를 진짜 잘했어. 아무튼 엄청 잘해가지고 이제 게임 끝나고 이제 지나가는 분한테 저희 이제 단체사 찍을 건데 혹시 죄송한데 저희 사진 좀 찍어줄 수 있을까요? 했더니 아 네 알겠습니다. 이 사진 찍어 주셨는데 그 사진에 아마 우리 중에 팬이 있던 게 아닐까? 그래서 본인도 사진에 나오고 싶었나봐. 사진을 찍어주시는데 굳이 자기의 손까지 이렇게 이렇게 찍어서 보여주시더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방에 들어갔어요. 이제 방에 들어가서 이제 저는 이제 제 수영 차림들이나 젖은 옷들을 좀 넣어놔야 되잖아요. 제 가방을 뒤지는데 아니 이럴 수가. 마니또에게 선물이 왔었습니다. 자 여기 읽어보면은 자 글씨 되게 이쁘게 하잉! 난 당신의 마니또! 응응! 당신의 편한 숙면을 위해 수면 안대를 준비했어! 히히히! 착하긴! 그러니 혹 내가 누군지 감이 와도? 아추지 말아줘! 유유힝! From 당신의 마니또 하트! 마니또가 대놓고 로아님이었어요. 중간에 마르코가 지가 쓴 척 하더라고. 어때요? 나는 이렇게 하면 내가 안 보여. 잘 어울려요? 아무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마르코가 야 와나나 니 마니또 사실 나야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딱 정색해 버렸어. 아니 마르코 니가 그렇게 착하고 이쁜 귀신체로 나한테 수면 안대를 사줄 리가 절대 네버 없다. 그러니까 마르코가 하고 물러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1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2부 티저 Here's Johnny. 서로의 마니또라고 사칭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팍 치고 아 왜 때려? 많이 떠라서요. 지금 와. 자 화기. 와 여기 씨발 제2의 빌런들이 존나 많네. Culture C U N T U Culture까지 나왔어. 근데 마르코가. 네 2부 티저였습니다.